8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서울에 왔는데 조금 계속 어수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창원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당직자 여러분,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여러분께, 창원도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신환 사무총장이 적극 배려를 해주셔서 당직자들이 창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임재훈 상임선대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밤 8시 9시까지 잔당 가면서 조승용 부의장, 이혜원 의원님, 그리고 김사마, 제이백, 김수인 의원들도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께서 의원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이찬열, 김성식, 이동석, 태도자 의원, 신영현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전국을 달군 청와대 인사 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이게 나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자였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부동산 투기 문제였으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잘 잡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기본적인 분위기와 또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기본 세력의 자세, 특히 586세대의 권력에 대한 자세는 쉽게 문제입니다. 어제는 조동호 과기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을 사퇴했고요. 최종호 국토부 장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남아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와 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누가 봐도 투기 한가 있는 인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보냈다. 그 순간 참사가 예견됩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때입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입니다. 검증 책임을 갖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도무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조국 수석, 대통령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민정수석실, 인사 참조, 뭐, 워낙 많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강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조국 수석이 선사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해서 읍참마성의 심정으로 사퇴를 시켜놔야 됐습니다. 읍참마성의 심정,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정치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려면 해라. 그러나 청와대 비서라고 하는 자리는 조용히 자기를 바쳐서 대통령을 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청와대 나가서 정치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조국 수석은 물러나야 합니다. 본인이 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 생각을 좀 해서 조국 수석을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대통령이 이제는 간단해요. 차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10명이나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조국수석이 만약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특기나 병역 문제 등 문제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국회 청문회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좀 떠들세면 떠들어라. 우리 대통령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증 자체가 소홀해 있고 검증 체계 자체가 어지러워졌죠. 국회 청문회는 정치인들의 싸움터로 변한 겁니다. 아마 청와대는 이걸 그냥 보고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불신시키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법률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문회 제도가 완전히 임명무실한 형식 논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싸움판을 인들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국회 권위를 위해서도, 청와대의 주의를 주기 위해서도 청문회, 그러니까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원내정국께서는, 원내대표님께서는 이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께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번에 장관 제청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관들을 후보를 제청을 합니까? 지금 두 분은 뭐 임명 철회를 했고 지명 철회로 한 분은, 아니 두 분 중에 한 명은 지명 철회 반으로 자퇴를 해서 이번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명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오늘 아침 신문 보면은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외교부 장관은 미국 가서 29일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죠. 또 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아니죠. 미국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온 정국이 바쁜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지명을 해놓고 미국하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재개해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남북 화해협력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남북 관계를 너무 섣부르게 빨리 나갔다가는 한미 관계가 틀어져서 남북 관계고 한반도 관계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과 미국과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을 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총리가 나서서 대통령이 지금 한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국무총리가 실제로 제청을 했겠습니까만 이렇게 지명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무슨, 야, 이렇게 차관 얘기가 무슨 시끄러운 거 아닌데, 나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창원에 가 있습니다만, 창원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대기업 무너지고 중소기업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후보가 창업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창업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중기부 장관, 경제부처 장관은 그래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뭘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벤처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정치적인 고려만 해서 그 자리에 딴 사람 국회의원 내보내려고 반영소리를 내보는데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국무총리가 장관 그 제청하는 건 헌법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 국민들 생각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요. 오늘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조두구, 수정구, 주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 사진사퇴 상황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지명철회나 사진사퇴를 요구한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을 하는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예고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해왔던 바대로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책임자를 진작 문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동안에 임명 강행을 계속하지만 않았어도 이번 인사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능의 대명사, 무책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이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선택을 재차 촉구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사건, 버닝썬, 황우나, 장자연 사건, 헤이티 채용비리,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은 하나같이 진실규명과 처벌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든 현 정권에서든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자체 비위 때문에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진실이 또다시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양당은 각자의 정략적인 이유로 정치적 공방을 더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말싸움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 여론도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 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단독으로라도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서 말한 모든 사건들의 의혹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회는 상설특검에 진실규명을 맡겨놓고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당에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진행에 적극적인 공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무오류의 주석궁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무오류 청와대의 난파 타령이 점입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명박근혜 적폐 정권 탓으로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 탓이 안 통하니 이제는 무작정 남탓 대상만 늘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되니까 판사 탓이라고 하고 김의겸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 잘못으로 판명되니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급기야 자기들이 지명한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 사유를 조국 탓이 아니라 후보자 조동호 탓으로 돌렸습니다. 검증 못한 책임이 검증 못한 사람한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검증한 사람은 무오류인데 검증 당한 사람만 오류가 많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잘못에 책임지는 정부는 잘못에 책임지는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잘못은 있지만 전혀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독재 정부입니다. 권력이 무오르다라고 믿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 청와대가 유일 지도체제 무오류의 주석궁으로 주석궁이 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양심적 제보자들 불안하게 하는 민간용 경찰청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 보호를 받던 윤지호 씨가 경찰 보호를 믿지 못하겠다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경찰이 제공한 비상호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극도의 불안 속에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항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인이고 경찰의 보호 대상인데도 버려진 것입니다. 믿었던 경찰로부터 비진당한 건 버닝썬 사건의 김상교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상교 씨는 버닝썬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그 공포감 속에서도 용기 있게 제보한 양심적인 시민입니다. 하지만 김상교 씨는 경찰에 신고해놓고 오히려 경찰에 체포돼서 폭행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폭행당하고 또 경찰은 김상교 씨를 성추행범 난동사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경찰이 잘못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찰 폭행 부분은 수사까지 하라고 했지만 민감용 청장은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폭행한 경찰을 두둔하고 제보자에다가 폭행 피해자인 김상교 씨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산산히 부수고 있습니다. 또 밤낮 없이 경무에 시달리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경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경찰의 명예를 되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감용 청장 당장 물러나고 경찰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남쪽에는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꽁꽁 얼어가고 있습니다. 2월 산업 활동 분양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하락했습니다. 2013년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2월 제조 평균 가동률은 71.2%까지 떨어졌고 이는 IMF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도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급감하는 것은 미래의 생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겠지만 3월 수출 실적도 그다지 기대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일부 지수가 미약하게 오른 걸 보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일시효과일 뿐이라고 했는데도 누가 대통령을 눈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가을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초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단 말입니까? 경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있어야 좋아질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좋아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얼마 전 다녀간 IMF 연례의 미션단이나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마 뉴욕대 교수나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은 유사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IMF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폴 로머 교수는 공공단기 알바는 짝퉁 일자리고 일자리 상황에 통계적 착시를 일으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나눠주는 정책은 실업자 수가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나눠주기 정책은 독입니다. 앞으로 경제정책 성장은 산업화 시대에 해왔던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보다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인적 자본과 기술 같은 질적 변화를 변화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성 인력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의 진단이 동일합니다. 이렇다면 정부 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문제, 과거사, 보궐선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의 한쪽 팔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좋아지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위기는 꽃과 같이 웃으면서 옵니다. 이상입니다. 2년 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 덕후인 청년들은 우리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 정서보다는 청와대 정서가 고려된 수많은 정부 인사들은 결국에 청년과 국민들 간의 깊은 갈등과 정치 불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장관 후보자의 모자란 자질보다 더욱 모자란 청와대의 행언입니다. 조동호 후보자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것은 청와대의 정보력 수준이 남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해외 구실 학회 참석을 제외한 나머지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조동호 후보자의 자녀 황제 유학 등 다른 문제들을 뻔히 알면서도 후보자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재입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말은 국회 청문회 전에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가볍게 생각하는 인사검증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이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비리 의혹 투성이 후보자들을 임명시키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과연 청년들은, 국민들은 어디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말 안 해서 몰랐다는 해괴망측한 해명은 과연 누가 시켰습니까? 다 알면서도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라는 청와대 인사팀의 만행,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번익성과 경찰이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두 달입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15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경찰에는 짙은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경찰총장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을 입건만 했지 이에 대한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착 의혹이 윤규근 총경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규근 총경의 이력을 보면 유착 의혹에 대해서 더욱더 의혹이 짙어져 갑니다. 총경의 계급으로 2017년 7월 1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연예인과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던 이 총경의 추천인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윤규근 총경은 경감 시절 2003년 5월 13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무려 5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습니다. 통상 파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청와대 파견은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청와대 파견은 통상 1년, 길어야 3년에 그칩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의 5년간의 파견 기간은 매우 이례적이며 청와대의 요청이 없는 이상 불가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총경의 수상적인 청와대 파견 기간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추천인이 누구인지, 청와대의 요청이 누구에 의해서 비롯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경찰의 유착 의혹의 수사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밝히겠다라고 한 이상 바로 경찰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공개 발언을 싶은 거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원 선거 관련인데요. 황교안 대표 이름이 축구 경기장 가서 선거운동 한 가지 대해서는 많은 비판했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경남 FC가 징계를 먹어야 되느냐. 저는 경남 FC가 황교안 대표 일행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경남 FC가 징계를 먹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FC는 황교안 대표 일행에게 분명히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말렸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지 잘못을 말린 사람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이건 경남 도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반 국민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 FC는 우리는 국민의당은 경남 FC 편에 설 겁니다. 경남 FC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징계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경남 FC의 친구가 되어서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보험국가기구의 설립 추진단이 발족한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민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공동 설립 추진단장으로 위촉된 김숙 전교회 대사 안경호 권행정처장에게 이렇게나마 축하 인사를 말씀드리면서 미세먼지 보험국가기구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보험국가기구의 설립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라든지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와 같은 식물위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이 보험국가기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사회재단체의 포괄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장을 맡을 반기문 전 총장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또 입법 과정을 거쳐서라도 국가의 가용 가능한 행정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범국가 기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범국가기구를 하나의 형식적인 권력기구 또는 무늬만 미세먼지 대책기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을 이 기구의 수장으로 제안을 한 것은 이 기구는 정권과 정파에 상관없이 오랜 장기간 구체적으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1, 2년 내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이 미세먼지 보험국가기구 장이나 그 기구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 정도가 아니라 법의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초국가들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 설립추진단 발족에 이러한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이 범국가기구가 미세먼지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비공개로 회의를 드립니다.